SK 브로드밴드가 미디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매년 약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이 정체를 맡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기회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CJ 헬로비전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고배를 마신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지만 전략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분간 M&A보다는 자체 투자를 늘려 성장 기회를 찾기로 한 겁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밝힌 투자 규모는 연평균 1조 원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 3년간 매년 약 6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투자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6천억의 투자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투자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투자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좀더 빠른 서비스, 더 넓은 커버리지 이러한 것들이 좀 힘들었던. SK 브로드밴드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곧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선 접속 기술 등 기술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주거 형태 때문에 서비스 차별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IPTV와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디어 사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와 IPTV를 연동한 가운데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적용해 한층 똑똑한 TV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SK텔레콤과 역할을 분담해 홈 IoT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oT와 미디어가 홈에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SK 브로드밴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SK 브로드밴드는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유무선 가입자를 2,700만 명까지 늘리고 매출 4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